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도쿄 여행 브이로그에서 입어서 엄청 문의가 많았던 이 옷 진짜 많이 입었잖아요 이번에. 와 진짜 여기는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도 이런 예쁜 옷 구매하시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본 컨텐츠는요, 저한테 항상 옷 정보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한 옷은 시기가 지나면 구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보를 드리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기를 놓치면 살 수 없는, 저만 진짜 알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보스님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보스님들만 아시라고 판매창이 열리면 1분이면 바로 마감이 되어버리는 7가지 쇼핑몰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레스룸으로 같이 가서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가봅시다. 고고! 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쇼핑몰은요 바로 블랑드문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제가 그 에르메스 썰 푸는 갤레디에서 요 원피스 입었었잖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제품은 블랑드문에서 구입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압구정 로데오에 그 오프라인 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그냥 구경 갔다가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는데 이 브랜드를 막 찾아보니까 진짜 뭔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하나씩 사모으고 있는 쇼핑몰인데요. 최근에 또 이 원피스를 제가 인스타에 입고 올렸더니 이거 어디서 샀냐고 엄청 문의가 많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단추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막 가격대가 엄청 비싸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원피스가 아마 10만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재질이나 이런 부자재 같은 것들만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가지고 여기서는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사도 후회가 없을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입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투피스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너무 귀엽죠? 약간 리본 이렇게 달려있고 치마 이렇게 있는 투피스를 구매했는데 이 제품도 단추가 되게 고급스럽고 재질도 되게 고급스러워가지고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류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니트 투피스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가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트 투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른 데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조금 드문 좀 희귀한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물론 기본템도 있지만 그런 희귀한 템들도 많아가지고 진짜 셀렉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쁜 원피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에도 종종 들어가 본답니다. 약간 요 쇼핑몰의 전반적인 느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디올 가방 멜 것 같은 약간 화려한 공주님 스타일의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내가 평소에도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남들이 다 입는 옷보다 약간 나만의 스타일이 좀 중요하다, 좀 고급스러운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막 출시한 지 1분 만에 막 품절이 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예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인데요. 요 옷도 입었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았던 원피스입니다. 라벨르 블랑이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라벨르 블랑이라는 쇼핑몰은 아무래도 그 인플루언서이신 내화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 곳이어가지고 되게 유명할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내화님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화님이 엄청 여리여리하고 키도 크시고 뼈대 자체가 굉장히 얇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마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아무래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24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짜 말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추천드리고 약간 이 브랜드의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내화님의 느낌, 그 하얗고 뭔가 발레를 배우는 프랑스의 소녀 공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고 약간 청순한 공주 느낌의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피스 말고도 요거 그 도쿄 여행 브이로그에서 입어서 엄청 문의가 많았던 요 탑
브랜드도 라벨르 블랑 제품이었는데요. 이 디자인 자체는 막 엄청나게 특이할 게 없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좀 막 지그재그나 이런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가격대도 조금 있는 편인데 이거 하나에 한 10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아마 작년에 구매한 건데 이렇게 특이한 제품들도 팔고 있어요. 이 쇼핑몰은 한번 시즌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린 옷들도 이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 항상 라벨르 블랑을 팔로우하고 있다가 예쁜 게 있으면 바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부터 나오는 예쁜 것들을 이제 같이 구매하자는 의미로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쇼핑몰은 파스텔 톤의 옷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리여리하고 하얗고 약간 마르신 분들께 너무 추천드립니다. 피부톤이 하얀 분들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랜드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레이스 유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공주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 그레이스 유의 공주풍을 설명하자면 약간 공주님인데 약간 좀 어른스러운 러블리함? 그래서 너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러블리함을 꼭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장이 긴 편이어가지고 키 큰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브랜드고요. 샤스커트가 예쁜 게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살짝 화려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색감에서 좀 잡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좀 키 크신 분들 나 러블리한 거 좋아하는데 너무 앳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키에 맞는 기장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에 산 원피스는 이 제품인데요. 되게 뭔가 지그재그해서 찾으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와 고급스러운 핏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있어서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나 키 크고 러블리한 거 좋아한다 난 그런 공주님과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볼 브랜드는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죠. 르로망이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가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브랜드도 아까 금방 소개해드렸던 그레이스 유랑 좀 비슷한 무드의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그레이스 유는 약간 어른들의 러블리함을 가진 스타일이 위주라면 르로망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화려하고 좀 더 회사원분들이 입기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레이스 유가 조금 성숙한 러블리한 공주님 풍의 옷이 많다면 르로망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약간 취미로 회사 다니는 공주님? 약간 그런 룩이 많습니다.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핏이나 소재감을 주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회사원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이고요. 하객룩으로도 진짜 많이 입으시는 브랜드여가지고 약간 나 평소에 좀 단정하지만 약간 살짝의 공주님 스타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 브랜드에서 산 옷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품절이 됐는데 또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다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구매를 해온 제품입니다. 약간 디올 스타일의 반팔 재킷인데요. 가격대가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이거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여름 다 지났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품절됐다가 또 풀리니까 또 구매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매해온 제품이고 요거랑 원래 치마가 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소재 자체가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두꺼워 보이는 소재 말고 샤스커트를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땡땡이 무늬가 있는 샤스커트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입어줄 예정이고요. 약간 평소에 약간 우아한 디올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점점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또 재고가 있을 때 구매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짝 빠진 브랜드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희귀함의 끝판왕이랄까? 이거는 진짜 풀리면은 1분 만에 품절이 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바로 곽지희라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이 운영을 하시고 있어요. 본인의 인스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와 진짜 여기는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진짜 나올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신제품 나오면 부수님들도 빨리 구매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문이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최근에 산 옷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입었던 옷이죠? 요 홀터넥 원피스입니다. 디올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옷인데 요 디자인은 디올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원피스는 그 곽지희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하고 제가 막 알람까지 맞춰놓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 기다리니까 선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주문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만에 받은 제품입니다. 그만큼 진짜 너무 예뻤고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이분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디자인을 좀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못 보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객룩으로도 즐겨 입는 요 원피스가 있는데 요 원피스도 곽지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뭔가 특이하고 몸 쉐입을 진짜 예쁘게 살려주는 그래서 저같이 요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디자인의 원피스들을 많이 내시는 편이고 그리고 홀터넥을 되게 예쁘게 만드세요. 제가 홀터넥을 진짜 좋아하는데 홀터넥을 입으면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홀터넥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홀터넥 유행이 아니어가지고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꾸준히 예쁜 홀터넥 드레스를 많이 선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새 제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 분이 지금 아기를 가지셔가지고 조금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여기도 진짜 제가 너무 항상 기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한번 지나가면은 구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재고 있을 때 저처럼 알람 맞춰가지고 구매를 해야 돼요. 진짜 여기는 완벽한 핏감에 재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세련된 공주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을 잡아주는 드레스들이 많아가지고 저처럼 웨이브 골격이신 분들이 입으시면은 진짜 예쁠 거예요. 되게 세련된 페미니인함을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나는 프릴보다는 허리가 잡힌 이 모양에서 좀 공주스러움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추천드립니다.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팬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요. 여러분 제가 이 옷 진짜 많이 입었잖아요. 이번에 이 옷을 구매한 쇼핑몰입니다. 바로 바이신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진짜 그냥 러블리한 공주 스타일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러블리해. 너무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제 기준에는 한 30대 중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브랜드입니다. 아니야. 아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구매한 옷이 요 투피스랑 요런 스타일의 패딩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둘 다 보자마자 너무 귀엽고 러블리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 브랜드 그 운영하시는 분도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되게 러블리하게 생기시고 되게 약간 스타일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움 그 자체여가지고 약간 그런 평소에 그런 귀엽고 약간 편하고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옷을 한 번 사면은 사실 거의 한 번 정도 입거든요. 근데 그 이 바이시니에서 구입한 옷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각보다 가격대도 엄청 비싸지 않지만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직접 하시는 옷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특이하고 여기서만 살 수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꼭 요 브랜드도 러블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키 작으신 분들께 너무 추천하는 게 이렇게 짧은 기장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브랜드 옷 자체가 몸이 엄청나게 마르지 않아도 살짝 살집이 있어도 아방한 스타일의 옷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살도 가려주면서 좀 귀여운 느낌을 내줄 수 있어가지고 키 작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약간 진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여기는 제가 몰래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본 제작하는 쇼핑몰들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고 가장 명품스러운 그런 브랜드입니다. 바로 야기라는 브랜드인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영국 유학생? 영국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영국 맞나? 아닐 수도 있어. 아무튼 유럽에서 생활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패션을 전공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소재 선택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막 보면은 샤넬이랑 똑같은 원단의 트위드를 사용한 옷들이나 패턴을 보면은 약간 디올에서 나올 것 같은 원피스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제가 진짜 너무 구매를 하고 싶은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는 구매를 못했는데 지금 계속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영국 유학생 같은 공주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블랑드문이 좀 화려하고 약간 디올 가방 멜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야기라는 브랜드는 샤넬 그 클래식백 그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차도녀 공주님? 그래서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구매하고 싶은 게 트위드 재킷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저한테 조금 클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구매를 안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100만원대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도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또 신상 안 나오나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7가지 쇼핑몰 브랜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것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도 많으셨죠? 제가 진짜 이 7가지 브랜드는 요즘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상 나오면은 제가 예쁜 거는 바로 구매를 하는데 또 제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언니 이거 어디 거예요? 했을 때 이미 판매 완료가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도 이런 예쁜 옷 구매하시라고 제가 오늘 찍어본 영상이고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추천해주실 만한 쇼핑몰이 있다면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제가 유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여행 브이로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